위성의 미션이 뭐 임무가 다 있잖아. 이제 이건 넌뭐 하고 너는 뭐 기상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 끝나고 나서 25년 뒤야. 그 임무가 끝나고 나서 25년 안에 이거를 다 제거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는 거야. 왜냐면 안 그러면 계속 그게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걸못 소화를 해. 자, 이렇게. 자, 그다음. 자, 도우가 나왔으니까. 출키. 어려움이라는 뜻이야. 어려움. 이것은 어렵다. 이거 하기. 자, enforce는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enforce하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reinforce하고. 혹시 reinforce 들어본 거? 그렇지. reinforce는 강화하는 거야. 근데 enforce는 달라. 오케이? 이거는 뭔가 되도록 만들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하다. 이제 이에는 만드는, 동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뭔가 하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시행. 그러면 이것은 그러나 시행하기가 약간 까다로워. 까다롭다. 자, 왜 그럴까? 그 인공위성을, 자, 왜? can fail.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can fail. And often do fail. 여기 can 하고 do 하고 병렬이야 지금. 여기서 can도 조동사, 여기 do도 조동사인데 얘는 강조해 두. 그래서 정말로 작동을 멈추고 또 작동을 멈출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시행하기가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작동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 어떨까? 이게 작동하네?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할수 있겠지. 원격으로 조정해서 너 일로 와. 그러면 이렇게 올수 있는 거야. 지구 대기로 와서 그 대기에 들어오면서 어때? 다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들 타버리잖아, 데이고 같은 거면서. 근데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물리적으로 끄집어 땡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실행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야. 작동을 안 자. To tackle this problem. 이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태클하는 게 뭔가를 뭐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자, several compan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몇몇 회사들이, 자, have a PP 했다. 생각해냈어. 자, novel solutions. 여기서 novel, 새로운 일이죠. 이게 뉴에서 나온 거.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박한
새로운 이런 것을 좀 그 해결책을 좀 이렇게 생각해낸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These. 자, 해결책. 이러한 해결책들을 자, 포함한다. 뭡니까? Removing, include the end라고 할 수 있고. 자, 뭐를? 이 죽은 위성, 그러니까 이제 수명을 다한 위성을 from orbit, 그 궤도로부터 이거를 제거하는 거지. 궤도에서 없애. 그리고 여기 ING1, 여기 ING1.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를 dragging them back into the atmosphere. 자, 이것들을 drag, 뭐야? 그렇지, drag, 뭔가 끌어당기는 거. 궤도에서 딱 제거하고 이것들을 다시 어디로? 대기로. 대기로 끌어당겨. 자, 이것을 포함해. 자, 근데 이 대기에서 얘네들이 타버릴 것이다 라는 거지. 그려버리면서 여기면 뒤가 완전 여기서 벌이 자동차가 되지. 그냥 타는 것 연소되는 것. 자, 뭐 이게 뭔가 이제 되게 새로운 해결책이다.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뭡니까? 방법들. We could do this.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 way는 이제 how 우리 그러니까 관계 부사 절이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거고 궤도에서 이거 해서 대기 중으로 끌어당겨서 연소시켜버리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자, 사용하는 거. 자, 여기 ING가 1번. 여기 ING가 2번. 여기 ING가 3번. 여기 O 나오고, 여기 ING가 4번. 그런데, 여기 ING는 달라. 얘는 따로 들어가요. 따로 들어간, 여기 ING는 분사공인. 여기 ING들은 다 동명사. 동명사. 자, 자, 이걸 자 어떻게 그러면 하면 이렇게 하냐? 자, 뭡니까? 여기 밑에 나왔지? 작사를 사용하는 거. 작사. 이거 하기 위해서. 이 위성을 딱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작살 같은 걸 딱 이렇게 사용하고.
하거나 그 다음 그 위성 여기서 이 위성 하나로 나왔으니까 이것을 큰 그물로 그것을 잡아 잡는 거 또는 매그넷 매그넷이 자석이죠. 자석을 사용하는 거야.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석으로 보면 샥. 또는 심지어 fire lasers. 레이저를 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 위성을 뭐 가열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자라당기면 일단 뭐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대기로 땡기려 자 근데 이게 이제 뭐 하면서 자 이것들이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증가시키는 거야. 그것의 여기서 atmospheric pressure가 뭐 오른쪽 밑에 보면은 대기 항력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저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가시키면서 자, so that 뭐뭐 하기 so that 붙어있으면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그것이 falls out of orbit 궤도 밖으로 떨어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위성이 궤도 밖으로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것의 그러니까 이 위성의 어떤 대기 저항력을 이게 이제 뭐 올리는 그런 거인가 보지.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을 뭐 포함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잡고 또 잡으려고 또 잡기 위해서 이런 걸 이런 거. 자, 이것을 대기로, 아니, 궤도로부터, 이것을 제거. 궤도로부터 떨어져나가기 위해서, 이걸 하면서. 그니까, 지금 여기서 궤도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땡기는 거잖아. 그니까, 이거를 지금 먼저 한다고 봐야 돼. 이거 하기 위해서 뭐 그것의 대기 저항력을 뭔가 증가 시키면서 뭐 이게 있으면 이게 더 잘 떨어져 나오나 보지 자 이거 요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잡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걸 가열시키는 것. 여기 오른쪽 해석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위성의 궤도를 떨어날 수 있도록 대기압력을 증가시키면서 작사를 이용해서 위성을 잡거나 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해석이 요거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무튼 뭐 그렇대. 이걸 해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암튼 뭐 이런 뭐 이게 뭐 과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이해할,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게 핵심이야. 큰 거는 어찌어찌 할수 있는데 작은 건 답이 없다. 그게 핵심이니까. however,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큰 것들이야. 뭐다? 아 여기 있죠.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오직 유용하다. 자 뭐에게? 큰 위성들에게. 근데 뭐 하면? 지구의 궤도를 도는 큰 애들에게만 유용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 가서 There isn't really a way. 실제로는 어떤 방법이 없다. For us to pick up. 우리가죠. 이거 to 부정사 앞에 있고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뭔가 이제 그거를 픽업할 네, 더 작은 pieces of debris. 더 작은 어떤 조각인데, 자, debris는 그거예요. 잔해. 잔해물 이렇게 나왔는데, 자, such as 이거와 여기 bit 하면 조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페인트나 금속, 그래서 페인트 조각이나 금속 조각 같은, 그쵸? 이거 위성에서 떨어져 나온 그 쬐끈한 것들 있잖아.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런 잔해물, 아주 더 작은 조각의 잔해물을 이거를 딱 이렇게 수집하는, 이걸 딱 픽업하는 거는 없다는 거지. 너무 많고 너무 쬐깐한 걸 어떻게 다 하냐 이거야. 자석 어떻게 그 다음 우리는 그저 자, 기다려야 되죠. 얘네들이 자, 뭐 하는 거? 자, 자연스럽게 다시 들어오는 거지. 지구에 대기에 지들이 알아서 대기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단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작은 화폐는 그거다. 답이 없다. 그래서 노후 위성 제거에 따단.